오늘은 햇감자와 햇양파, 거기에 계란을 더해 한 끼 식사로도 훌륭한 간단 오므레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감자 중간 크기 두 개를 껍질을 벗겨주세요. 감자는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. 내열 용기에 담아 가볍게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돌려주세요.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한번 돌려 조리하면 감자가 덜 익거나 하는 시립때가 없어요. 다음은 소시지 2개에 양파 4분의 1개도 작게 썰어주시고요. 그리고 계란 3개, 잘 풀어서 준비해주세요.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먼저 양파와 소시지를 볶아요. 소금, 후추, 쬐끔해서 볶다가 마지막에 간장 1작은술 넣어 볶아줍니다. 요렇게 재료가 다 준비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믈렛을 만들어 볼게요. 약불에 골고루 식용유를 두르고 먼저 풀어둔 계란을 붓고 그 위에 전자레인지 돌려둔 감자와 볶아둔 재료도 넣고 약불에 뚜껑 덮어 2분만 스팀으로. 그럼 뒤집을 필요가 없답니다. 케첩과 파슬리로 훨씬 먹음직스럽죠? 피자처럼 잘라서 맛있게 드세요.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을 것 같네요. 일쑤팁의 간단 레시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